이번 시간에는 유럽의 르네상스 연극과 연극 문화, 극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갈 텐데, 주로 프랑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르네상스, 신고전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Three Unities of Drama, Three Unities라는 사람에 따라서는 어려울 수도 있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개념이 언급되게 됩니다. 우리말로는 보통 이 three unities라는 말이 삼통일, 삼일치 혹은 삼단일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 개념은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사실 잘 암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프랑스의 17세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프랑스의 르네상스 극문학이 꽃을 피웠던 시기는 태양왕으로 불리었던 루이 14세가 다스리던 17세기였습니다. 이때 프랑스의 극문학에서는 신고전주의가 세력을 가지면서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예 이론을 따라서 극작을 하는 방식이 매우 엄격히 작가들에게 요구되어졌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예 이론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썼던 시학의 내용을 과잉 해석하고 교조적으로 해석해서 엄격한 규칙성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었는데요. 이러한 규칙성은 작가들에 대해서 세 가지의 유니티, 통일성, 단일성, 일치성을 지킬 것을 강조했습니다. 신고전주의에서 특히 강조하던 이세 방면의 통일성에 대해서는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듯이 Three Unities of Drama라고 해서 Unity of Time, Unity of Place, Unity of Action 이것은 Unity of Plot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지킬 것을 강조하였는데요. 우리말로 시간의 통일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Unity of Time은 무대 위의 이야기의 시간은 현실의 시간과 똑같이 흘러가거나 아니면 적어도 하루 안에 이야기가 끝나야 한다라는 것을 극작의 규칙으로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접했던 문학의 형태들 중에서 혹은 드라마의 형태들 중에서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기는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모두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이라던가 나중에 우리가 재미있게 보고 나서 정신을 차려봤더니 그것이 모두 한나절에 발생한 일이었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2시간 동안 공연을 봤는데 무대 위에서 묘사되고 있는 이야기도 딱 2시간 동안에 벌어진 일이라던가 이러한 식의 작품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식의 작품을 본 적이 있다면 우리가 보았던 바로 그 작품은 르네상스 시대의 프랑스 사람들이 지키려고 노력했던 신고전주의의 이론들 중에서 시간의 통일, Unity of Time이라는 규칙에 충실하려고 한 작품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말로 장소의 통일짐으로 번역할 수 있는 Unity of Place라는 것은 모든 사건이 하나의 장소에서 발생해야 한다라는 규칙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나 보았던 연극이나 영화 같은 드라마적 작품들 중에서 모든 일이 응접실이면 응접실, 방이면 방 같은 하나의 장소에서만 벌어지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본 적이 있다면 그 작품은 바로 신고전주의의 장소의 통일이라는 규칙을 준수하고 있는 작품인 것입니다. 연극을 보러 가서 막이 열리고 난 다음에 무대를 보니 거기에는 응접실이 하나 꾸며져 있는데 연극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건들이 그 응접실에서 발생하고 끝난다면 그리고 세트의 변화가 없다면 그 연극 작품은 바로 장소의 통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지요. 의외로 이런 작품들은 매우 많습니다. 세 번째 규칙, Unity of Action은 우리말로 하면 행동의 통일쯤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극작을 할때 서플롯이 없어야 한다라고 권장하는 규칙입니다. 메인 플롯만 있어야 하고 그것에 보조적으로 따르는 이야기들은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춘향이와 이도령이 연애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묘사할 것이면 춘향이와 이도령의 이야기만 해야지 왜 방자와 향단이의 연애 얘기까지 거기 끼워 넣으려고 하느냐. 그런 것들은 좋지 않다. 그런 것들은 빼라. 라고 권장하는 규칙인 것이죠. 우리가 역시 소설이나 연극이나 영화 같은 것을 보면 그 안에서 주인공의 이야기만 흘러갑니까? 아니면 주인공 말고 다른 사람들도 엎치락뒤치락 우여곡절을 겪는 이야기가 덧붙여져 있습니까? 만약 주인공의 이야기만 쭉 흘러가게 된다면 그것은 신고전주의의 행동의 통일이라는 규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 작품인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부수적으로 자기의 우여곡절을 겪게 된다면 그것은 서플롯이 동반되고 있는 것으로서 신고전주의의 행동의 통일이라는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 신고전주의에서 지켜야 할또 하나의 규칙은 vraisemblance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표기하면 verisimilitude라고 표기가 되는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것은 박진 혹은 핍진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들 국어사전으로 박진, 핍진을 꼭 찾아보십시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진실다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럴듯해야 한다, 그럴싸해야 한다,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뜻에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귀신이 나오는 것은 진실하지 못하죠. 현실답지 못하죠. 사실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프랑스의 신고전주의 작품에서는 귀신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시대의 영국에선 어떻습니까? 셰익스피어의 햄릿 같은 작품 생각해 봅시다. 거기 귀신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오지요. 햄릿의 아버지의 유령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같은 시대여도 신고전주의가 지배하는 프랑스에서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작품 안에 나오지 않고 작품의 모든 요소들이 아주 진실성을 갖기를, 현실성을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vraisemblance, verisimilitude를 번역한 문학 용어가 박진, 핍진이죠. 우리가 매우 긴장감 있는 것을 볼때 박진감 있다라고 그러죠. 그 말의 원래 뜻은 진짜처럼 실감 난다, 이런 뜻인 겁니다. 핍진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문학 전공자들은 굳이 어렵게 핍진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핍진도 바로 이러한 서구어, 브레상블랑스의 번역에 불과하다는 것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고전주의에서 지켜야 할또 하나의 덕목으로 데코룸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라틴어로는 데코룸이고요. 이 라틴어 데코룸은 아직도 일상 영어에서도 쓰이고 있습니다. 디코럼 해가지고요.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예의, 적절함, 예의 발음, 결례가 되지 않는 것, 고귀함 이런 뜻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프로프라이어티, 적절성, 적합성 정도로도 번역이 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예절에 어긋나지 않는 모습들을 그려라, 혹은 자기 신분에 적합하게 행동하도록 해라라는 것입니다. 인물이 왕이면 왕답게 행동해야지, 왕답지 않게 쌍스러운 소리를 하거나 천박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왕자님이 연애하기 위해서 담을 넘어간다던가, 왕이 애인을 만나려고 뒷문으로 드나든다던가, 이런 식의 모습을 문학 작품 속에서 그리는 것은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학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의 연극 영화들은 어떻습니까? 데코룸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가씨들이 아가씨답게 예의 범조를 지키면서 얌전히 규방에 들어가 있습니까? 학생은 학생답게 예절 바르고 공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 합당하게 점잖게 행동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학작품들, 극문학작품들, 연극, 영화, 대중문화의 여러 가지 형태들, 이것들은 굳이 데코룸에 얽매이지 않지요. 데코룸은 이상적인 모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작가들은 이상적인 모습을 추구하기보다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리거나 아니면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중에서도 조금은 추한 것, 숨겨져 있던 것들을 들추어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추구하지요. 옛날의 문학과 오늘날의 문학이 추구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문제의식이 다르지요. 문학 작품을 있는 그대로 그것에 빠져들어서 즐겨도 되고 아니면 그것이 따르고 있는, 추구하고 있는 형식이나 문제의식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면서 분석적인 태도를 가지고 보려고 하면서 그것을 감상해도 되겠지요. 이제 줄스 다신 감독의 1962년작 영화 죽어도 좋아 혹은 페드라를 계속 보도록 합시다. 1970년대까지, 1980년대 초까지 영화 음악들을 모아놓은 앨범 같은 것을 보면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들어간 주인공의 절규와 그와 함께 깔리는 바하의 오르간 음악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여배우 멜리나 메르쿠리는 그리스의 문화부 장관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 주인공 안소니 퍼킨스는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영화 사이코에서 보여준 연기로 유명하죠. 영화 사이코 중의 백미라고 일컬어지는 장면, 샤워 속의 살인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볼수록 놀라운 연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술 작품에 대해서 접근할 때 어떤 비판적인 시선을 갖게 될 때 늘 한편으로는 나라면 저렇게 만들 수 있는가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반성적인 입장을 가져보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죠. 그런 생각으로 이 영화의 장면을 보면 어떤 여자가 칼 맞아서 죽는다 이런 생각 하나만을 가지고 있을 때 나라면은 저 정도로 장면을 발전시킬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이 참 탁월한 사람이고 이 장면이 과연 명작답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